충만 법계, 법계 충만한 소리를 얻으며 일체 중생을 섭취하는 그런 그 말의 소리를 얻으며 또 일체 중생 무변 음성, 가히 없는 음성 지혜를 얻으며 일체 청정 언음, 언어 음성질, 언어와 음성의 지혜를 얻으며 또 무량 언음 음성 지혜를 얻으며 그 다음에 최자재음을 얻으며 일체 음성 지혜에 들어가며 일체 청정 장엄음을 얻으며 일체 세간 무염족 싫어함이 없는 음성을 얻으며 아무리 들어도 그 사람 말소리만으로도 막 좋다 하는 그런 또 구경에 불계속일체 세간음이라 일체 세간에 속박되거나 매이지 않는 그런 음을 얻으며 또 환희음을 얻으며 들으면 환희심이 나는 거야. 그 다음에 불청정 언음을 얻으며 청정 언음을 얻으며 청량 부처님과 같은 아주 청정한 언 말의 소리를 얻으며 또 설 일체 불법에 일체 불법을 설하며 원리 지혜하여 온갖 어리석음을 멀리 떠나서 명칭이 보문하는 그 소문이 널리 널리까지 들리는 음을 얻으며 소리를 얻으며 더영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일체 법 다라니 장엄음을 얻으며 일체 무량종 법음을 얻으며 또 법계 무량 중해까지 중해 도량에까지 널리 이르는 소리를 얻으며 보섭지 불가사의 법 불가사의한 법을 법 금강구를 널리 섭해 가지는 음을 얻으며 일체 법을 열어 보이는 음을 얻으며 능히 불가설 자꾸 차별 지장을 능히 설하는 음을 얻으며 일체 법 무소착 부단 집착하는 바 없고 끊어지지 않는 그런 것을 연설하는 음을 얻으며 또 일체 법 광명 조여음을 얻으며 또 능히 일체 세간으로 하여금 청정 구경해서 일체 지혜에 이르는 음을 얻으며 또 일체 법구의 의를 널리 섭하는 음을 얻으며 실력으로 호지하고 자재무해하는 음을 얻으며 또 일체 세간 피안에 이르는 음을 얻 피안에 이르는 지혜의 음을 얻으며 또 일체 이 성문으로서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불하열음 하열하지 않는 소리를 얻으며 그 음성도 참그 듣기 거북한 오래 듣기가 아주 그 힘드는 그런 그 음성이 있어요. 저는 뭐 법문 소리를 내가 하기도 많이 하지만 듣기도 참 많이 듣습니다. 그 통사 같은 데서 그렇게 화음살림 하면은 거의 안 빠지고 다 들어요. 들으면 참 어떤 경우는 음성도 참 좋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뭐그 사람 그 닦은 수행과 마음 씀씀이 그 아니면 그 사람의 공덕 또그 사람의 어떤 그 업 이런 것이 다 묻어나잖아요. 음성 속에 그런 것이 다 묻어나. 우리가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고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거라. 그게 그 업의 한 표현이고 업의 작용이라. 말소리까지도. 그참 그런 걸그 알고 보면은 세상에다 뭐 이렇게 얼굴을 내민다든지 말을 그 해서 사람들에게 들려준다든지 하는 게 두렵죠, 사실은. 아이 저기에 내 모든 정보가 그리고 내 모든 그런 그 수행과 내 공부가 다 저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데 참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죠. 내말 한마디 하면 그말 속에
그 나에 대한 모든 그 인품과 학식과 뭐 이런 것이 다 드러나는데 그걸 사람들에게 그냥 노출해서 보여주다니 이런 생각을 하면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뭐 입 다물고 살 수도 없고 무포에 두려움이 없는 음을 얻으며 득 무염착 염착이 없는 소리를 얻으며 일체 중에 도량이 환희하는 음을 얻으며 모인 대중들이 100% 다 기뻐하고 다 좋아하는 그런 소리 얼마나 참 부럽습니까? 또 수순 미묘음 수순하는 미묘한 소리를 얻으며 그 다음에 선설 일체 불법을 잘 설명하는 소리를 얻으며 일체 중생의 의념을 끊는 일체 중생의 의혹을 또 궁금증을 다 해소시켜주는 그런 해소시켜줘서 계령 각오 다 하여금 깨닫게 하는 아 불교가 그렇구나 나 그거 평소에 궁금했는데 저 사람 말 들으니까 아, 그래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뭐 겉으로는 표현 안 해도 속으로 다 수긍하고 혼자 무릎을 치게 하는 계령 각오 일체 중생들의 의념을 끊고 궁금증을 다 끊어주고 그래서 다 깨닫게 해주는 그런 소리를 얻으며 또 더 구족 변제음 구족히 변제를 구족한 그런 그 음을 얻으며 보호하고 일체 중생 장야 수면 일체 중생의 장야 수면을 깨닫게 해주는 깨우치게 해주는 잠을 깨게 하는 그런 소리를 얻으며 이게 뭐 좋은 사람 깨운다는 뜻이 아니죠. 좋은 사람 깨우려면 뭐 웃기는 소리 하면 깨죠. 그런데 우리 같이 웃길 그런 타입도 아닌 사람이 웃기면은 진짜 그건 웃긴다고요. 그건 진짜 웃겨. 아, 그 웃기는 것도 그 웃길 수 있는 그런 그 분위기를 가진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웃기면은 그건 뭐라고 하느냐? 아, 저 스님 웃겼으니까 우리 웃어주자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그런 소리 들었어요. 내 도반이 한참만 웃기려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도 너무 썰렁한 거야. 근데 그 잘 아는 처사가 옆에 있다가 아주 자주 다니는 처사라. 내가 지금 우리 도반 이름이 되놔서 이제 실명은 못 거론하겠는데 아 우리 스님 우리 웃겠다 그러니까 우리 웃자 하고 그렇게 되면 곤란하죠. 아예 그렇게 사람 웃기려고 해서는 안 되지. 그냥 근엄하게 근엄하면 근엄한 대로 막 그 사람 타입이니까 그 타입대로 막 그래 하는 거죠. 일체 중생 장야 수면 오랜 밤에 잠들어 있는 것을 깨우치는 깨게 하는 그런 음을 얻는다. 아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깊은 뜻이 있어요. 장야 수면이 뭐겠습니까? 참 어리석음에 떨어져 있는 그리고 캄캄해서 세상 이치를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에게 그 이치를 깨우쳐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조금 참고 요 이거는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다 하겠습니다. 인과 원만 원이라 불자야 보살 마살이 다시 모든 성근으로서 이와 같이 회향하느니 소위 일체 중생이 이중과학 여러 가지 과학을 떠난 청정법신 얻기를 원하며 그렇죠. 중생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 일체 중생이 중과학을 떠난 정묘한 공덕. 그 정묘한 공덕에는 허물이 없어야죠. 청정법신에도 허물이 없어야 되고 그런 뜻입니다. 얻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이 중과학 온갖 과학을 허물을 떠나는 청정묘상 얻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중과학을 떠난 청정업과를 얻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이 죽은 과학을 떠난 청정 일체 지심 얻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죽은 과학을 떠난 무량 청정 보리심 얻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죽은 과학을 떠난 떠나 요지 재견하는 제 근을 요지하는 환히 아는 청정 방편 얻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죽은 과학을 떠난 청정 신해를 얻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죽은 과학을 떠난 청정 근수 무의 행운 부지런히 닦는 무의 행운 얻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이 죽은 과학을 떠나고 청정 정념으로 지혜와 변제를 얻기를 원함이니라. 지혜와 변제 얻기를 원함이니라. 그 다음에 보리해양이라 더 정과라 바른 과부를 얻다. 불자의 보살 마사리 다시 모든 성근으로서 일체 중생을 위해서 이와 같이 회양해서 종종 청정 묘신을 얻나니 종종 청정한 미묘한 몸을 얻나니 소위 광명신과 이탁신과 흐림이 없는 흐림을 떠난 몸과 무염신과 신과 물들미 없는 몸 또 청정신과 극청정신과 이진신과 극이진신과 이구신과 가해락신과 무장의 신과 신이라 일체 세계의 모든 업상을 나타내며 일체 세간의 은설상을 나타내며 일체 궁전의 알립상을 나타내며 내대 정령경의 아주 맑고 밝은 거울에 종종 색상이 자연현현한 것과 같아서 시제 중생 모든 중생의 대보리행을 보이며 모든 중생 심심묘법을 보이며 모든 중생에게 심심묘법을 보이며 또 시제 중생 종종 공덕을 보이며 모든 중생의 가지가지 공덕을 보이며 모든 중생 수행지도를 보이며 모든 중생 성취의 행을 보이며 모든 중생 보살 행운을 보이며 모든 중생 일체 세계 일체 세계의 일세계에서 일체 세계의 불흥 어세 부처님이 세상에 출렁하는 것을 보이며 모든 중생 일체 재물 신통 변화를 보이며 모든 중생에게 일체 보살 불가사의 해탈 위력을 보이며 모든 중생에게 보현 보살 행운과 그리고 일체 지성 성만함을 보이며 보현이니 보살 마사리 이와 같은 등 미묘 정신 미묘한 청정한 몸으로 방편으로 일체 중생을 섭취해서 다 하여금 청정 공덕 일체 지신을 성취하게 하느니라. 이는 과만이라 인과 과가 원만한 것을 나타내는 원이다. 시리 작용이라 이치에 나간 작용. 불자야 보살 마사리 다 부의 법신의 다시 법시 법을 보시하는 소생성근으로 한 번도 뭐 밥을 보시한 성근으로 뭐 그런 뭐 옷을 보시한 성근으로 잠자리를 보시한 성근으로 의식중 문제는 한 번도 안 나와. 그저 법을 보시한 성근으로 소생 성근으로 이와 같이 회양하되 원신이 원하는 몸이 수주 일체 세계하여 일체 세계를 따라 머물러서 보살 행을 닦거든 중생 견자가 계실 불하여 보기만 해도 문화 명자 면삼도 견하 형자 득해탈 그런 이치죠. 계실 불하여 발 보리심하여 보리심을 발해서 영원히 퇴전함이 없고 수운 진실이 하여 진실한 뜻을 수운해서 불과 경동하며 가히 움직이지 아니하며 일체 세계 미래급이 다하도록 보살도에 머물러서 필요함이 없고 없어서 대비
균보하야 대비가 두루두루 널리 퍼져서 양동 법계하며 그 양이 법계와 같아지며 중생의 근이 응시 설법함을 알 때 중생의 근기를 알아서 지 중생근하야 응시설법, 저 앞에도 응시설법이 있었죠. 때에 맞추어서, 때에 맞는 법을 설하며 이럴 때 응자는 아까 내가 응무소주 이생기심하는 그 특별한 그 해석의 그 응자 뜻하고 같습니다. 때에 맞는 설법호대 사항불 휴식하며 항상 휴식하지 아니하며 선지식이 심상정념호대 마음은 항상 바르게 생각하되 내지 불사 일찰락경하며 한 찰나의 사이도 버리지 아니하며 요거는 딱 윗바사나 하는 그 수행법을 그대로 갖다 놓은 것입니다. 선지식 애깨라고 했는데 여기는 상령 심상정념호대 선지식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대상이 그 다릅니다. 호흡이 아니에요.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선지식의 깨라고 하는 것만 다르죠. 선지식의 깨 심상정념 마음이 항상 똑바로 선지식을 관찰하고 사유하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지 일찰나경이라도 오랫동안 뭐 하루 1년 뭐 100년 말할 것도 없고 한 찰나경이라도 버리지 아니하며 한 찰나경도 놓치지 않고 선지식에 대해서 항상 정념 생각한다 하는 것입니다. 일체 재불이 사항현 재전이어든 항상 앞에 나타나거든 심상 정념호되 마음이 항상 바르게 생각하되 선지식에게 그 다음에 일체 재불에게 그러네요. 순서가 심상 정념호되 미상 잠해하고 일찍이 잠깐도 게으르지 아니하고 수제 선근하여 모든 선근을 닦아서 묘유 허위하며 헛됨이 하나도 없게 하며 치제 중생의 이체지하여 모든 중생을 일체 지혜에 갖다 두어서 영불 퇴전하여 길이 하여금 퇴전하지 않게 해서 일체 불법 광명을 구족하게 하며 대법운을 가지고 대법을 받으며 자기가 말하자면 비가 올라면 땅이 축축이 그 습기가 축축해지죠. 습기가 많아집니다. 비가 내릴 때 이미 땅에서 그래요. 이 지대법은 그런 의미가 아닐까. 하늘에 떠 있는 이제 구름이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대법은을 법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보살행을 닦느니라 취사 입심이라 일에 나가서 깊이 들어간다. 입 일체 중생하며 일체 중생에게 들어가며 일체 불찰에 들어가며 일체 제법에 들어가며 일체 삼세에 들어가며 일체 중생 업의 과보와 지혜에 들어가며 일체 보살 선교 방편 지혜에 들어가며 일체 보살의 출생지 일체 보살이 출생하는 지혜에 들어가며 일체 보살 청정 경계 지혜에 들어가며 일체 불 자재 신통에 들어가며 일체 무변 법계에 들어가며 들어가서 어차 안주하여 여기에 안주해서 보살행을 당나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아직도 이제 등법계 무량회향이 계속되는데 일단 권수로는 32번째가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났습니다. 경전을 우리가 강의하는데 대개 보니까 간추려서 하고 그 외형적인 어떤 상황들을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참 나는 그런 것이 안타까워요. 경전 알맹이 경전을 하나하나 이렇게 뭐 아무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해야 경전의 맛을 그렇게 보고 설법하는 사람이 설사 설법을 제대로 못하더라도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것을 좀 더 이제 탐색을 해서 깊이 맛보는 것은 또
공부한 사람들의 몫이니까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워낙 이제 길고 내용이 많다 보니까 가끔 이제 갈등을 해요. 이걸 간추려서 하나 어쩌나 늘 그런 갈등을 하면서도 아니야 아니야 할 때까지 하나하나 한자도 빠뜨리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바람직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